예, 여기 충남 안녕하세요. 모든 작물이 좋아하는 불가사리 영양제 불엿 가지고 농사지은 논입니다. 이 논은 지금 작년 9월 5일날 찍었는데 오리기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저 사진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해요. 보가, 묘가. 이래 보다시피. 그런데 이 모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 못자리 했을 때부터 세 번을 줬습니다. 천배 사정에서. 그럼 한 12일 빨라요. 못자리가. 한달된 거도고 18된 거도고 밥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원에다 치니까 변모가지가 엄청 커요. 변모가지가 다안진놈 옆에 놓는 2, 3일 차이밖에 안 됩니다. 이거 2, 3일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뻣뻣해요, 뭐가. 그냥 뻣뻣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노리지 않습니까? 이거 불력 충겨요. 노란해요. 변모가지가 여기랑 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라요. 옆에 안준 거, 왼쪽에 안준 거. 그런데 이렇게 착용했는데, 자, 변모가지를 보니까, 변모가지가 크기가 말없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뽑아봤는데, 숨차네, 이것도. 자, 이건 안준 거. 자, 이건 안준 거. 뻣뻣하죠? 뻣뻣하죠? 이건 준 겁니다. 이거 준 거, 이거 준 거. 자, 뱀무가지가 얼마나 커요? 자, 이렇게 커요. 이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이 차이 나는 게 뻣뻣해요. 한 일주일에서 불력 준 놈하고, 안 짓는 거 차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차이 납니다. 이게 고개 숙인 것은 불가사리를 준벼. 이게 뻣뻣이 섰는 것은 안준 거. 이거 일주일에서 열흘 차이 납니다. 뱃모가지 수를 세어보니까, 크고 가지 수를 세어보니까, 불가사리 준 놈은 145개에서 152개가 나와요. 그리고 불가사리 안준놈 요걸 세어보니까, 100 15개, 100개,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110개. 그럼 이거 뽀뽀이가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야, 자, 이렇게 섰어요. 이 뭐가? 야, 보십시오.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가사리 친 놈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변모가지가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 보시죠. 뻣뻣이 섰는 놈은 불가사리 안준 놈. 준 놈은 똑같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모가지를 이 목이 나온 것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길이를 널리 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준 것이 가지수를 세워보니까, 145개에서 150개, 이것은. 숙인 놈은. 그리고 선 놈을 세워보니까, 110개에서 15개요. 그러면 한 40개, 35개에서 40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표를 보십시오. 불가사리 준 거. 이거 모내기여 가지고 새끼치기를 건진 중간 했을 때부터 열흘 간격으로 네번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빨래요. 한 10일 정도, 일주일에 10일 빠르고, 이 옆에 눈은 왼쪽 아랫 눈입니다. 그러니까 뻣뻣해요, 아직까지. 이게 오늘이 9월 5일.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벌써 이 불가사리 친 놈 숙였잖아요. 다 익었잖아요. 그러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변지사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농사를 짓고 밥맛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거 불가사리 친 놈. 얼마나 멋있어요. 흥건스럽게 이렇게 해갖고. 노란하죠. 노란하죠. 변모가지가 긁고. 자. 그런데 이것은 안준 거. 뻣뻣해요. 뻣뻣해. 아직도. 지금 이상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같이. 차이는 2, 3일 차이집니다. 농사집니다. 농사, 돈, 보내기한 것은. 이렇게 좋아요. 불력 준 거. 백모가지가 가지수가 13개. 가지수가 13개인데, 12개, 15개까지 있어가지고, 한 목에 이렇게 차이 납니다. 15개. 13개, 가지수가 100가지, 이 숙인 놈은 가지수가 13개, 여기에 있는 놈은 9개, 뽀뽀 선 놈은 9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씩만 따져도 100,
110개 정도 나오고, 이것은 140개, 50개가 뱃낯이 이렇게 였습니다. 그러면 30, 40%는 분력을 줘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지어질 정도로 이르고 수확량이 빠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쌀농사를, 맛있는 쌀농사를 지으시려면 이 분력을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